효도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흉내만 내어도 좋다.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내 상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행동시키네. 그러고 나서부터 온 나라에 그 진짜 노자 오래도 소문이 온 나라에 나서 그 나라가 정말로 그 사람 살죠 그런 나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 있잖아요.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10분 안에 답을 내야 되는데 이 답을 따라만 잘하는 사람 따라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한테 있을 때 툭 던져주실 것처럼 정말로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디테일한 줄 몰랐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 되시고 야곱 하나님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께 이삭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우리 젊은 목사님이실 때 막 설교를 너무 좀 우리 저거를 하셔야 프리를 잘 하시는데 한번 제가 목사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한번 내봐요. 이런 건물이 만약 여러분들 무너질까 생각하면 여기에 예배당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못 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나 가족들을 위한 중고 기도나 아니면 성도를 위한 기도나 그 교회를 위한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확신이 있을 때도 들어오셨잖아요. 이 건물 무너진다면 누가 들어오세요? 그런 소박한 믿음이 좀 우리한테 가끔씩 들어앉으면 너무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가꾸면 좋을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2050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있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 1.5도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동의한 것이 못 하면 여러분들 탄소 중립 선언을 한대요. 박근혜 대통령 됐고요. 여러분 그 앞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념을 떠나고요. 나이를 떠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있잖아요. 사회주의든 이념 자체가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 동일한 자세로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이런 기후 문제에 관계되는 이런 이념적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녹색 저탄소 여러분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도 마시도 이 여러분 온도 1.5도를 지키는데 2030년까지 대구 광역시는 있잖아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던 배출량이 45%를 줄이겠대요. 그러면 시민들은 세금을 더 내든지 이런 데 동의가 돼야 사실 할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45%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까지 늘어났던 2018년에도 이만큼 늘어났던 온실가스 지구를 덮여 놓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는 중간 점검이 2030년이고 2050년까지는 늘어났던 이만큼 늘어났던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가치고요. 제가 영어로 되는 걸 써서 죄송한데요. 미래 지구 위기는 대부분 다 환경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10개 중에 초록색이 뭐냐면 전부 환경하고 관계되는 문제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했던 저 같은 과학자들 수천 명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전부 환경 문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 1, 2, 3등은 환경, 7, 8등도 환경이에요. 사실 나올 때부터 환경하고 직간접적 관련이 있거든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게으르게 지금 지구 살리기에 동참을 늦게 있나는요. 일본 애들 욕할 필요 없어요. 일본 애들 마이너스 2%는 이미 달성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U 마이너스 24%, 영국 있잖아요. 여러분 브렉시트 하고 뭐 여러분들 해가지고 EU에 탈퇴가 영국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버틸 수 있는 거는 탄소 중립을 마이너스 42%로 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미국 정부, 미국
아버지도 아실 때 파티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10년을 쓴다는 플라스틱 거리까지 다 한 번에 싹 들어가서 파트리트에 넣던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탄소 중립만큼은 플러스 4%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149%예요.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혹독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한여름에 있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안 되면 수입소고기 가져와가지고 여것만 많이 틀어놓고 고기를 있잖아요. 실내에서 구우는 이런 문화가 아직 있거든요. 한겨울에 집에서 낯이 입고 있잖아요. 소금만 입고 돌아다니 죄송한 표현이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옛날 같으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대구 처음 나오니까 외갓집에 가니까 어린한테 우리 집도 춥지만 대구에 사는 외갓집도 엄청 춥더라고. 외숙모가 부잣집에 가면 있는 돈벌레 가져왔다가 구경하러 갔는데 기절한 줄 알았어. 돈벌레가 바퀴벌레 있죠 그거. 친구 외숙모 친구 집이 그 고깃집을 하는데 옛날에 따지면 요정 타는 데 있잖아. 그 부잣집에만 가면 그 벌레가 뭐 있는 거야. 돈벌레로 가면서 그걸 훔쳐왔어. 그것도 큰 경우에 나는 그때 이만한 일단 벌레가 태어나고 놀래가지고 그니까 외숙모가 야 내가 벌레가 잡아지면 벌써 안 와. 야야 그건 사실 그런 거 와가지고 지갑에 넣었거든. 그날 저녁에 우리 외갓집 얼마나 추운지 얼음이 끙끙거렸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그대가 집에서 뭐 내복도 안 입고 있잖아요. 독일같이 잘 산 나라는 국권에 10월 1일날 내복 입어가지고 친구들 4월 1일 때만 내복을 벗거든요. 이런 문화가 앞으로 정착이 안 되면 이 월급은 있잖아요. 140% 못 줄입니다. 그러면 수출이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은 탐정한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드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생각하십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80만 년 동안 변함없던 CO2 농도가 지구상에 있던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1900년 나던 전후 해가지고 0.